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인컴운용 본부 양병호 본부장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ETF 관련하여 분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ETF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자본 차익에 더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펀드는 미국 국채, 투자 등급 채권, 하이힐드 채권, 이머징 채권, 배당주, 리츠 등 다양한 인컴을 주는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는 3개월 기준 약 0.8%가량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3개월간 약 2.0%가량 상승하며 원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금리는 상승,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자산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양호했던 자산군은 시니어 뱅크론, 투기 등급 채권 등이었고 미국 리츠, 신흥국 채권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ETF가 투자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은 표와 같습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미국 투자 등급 채권 ETF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머징 국가 달러 채권 전환 사채 순입니다. 9월 말 기준 각 자산군 투자 비중은 그림과 같습니다. 배당 주식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 국채, 투자 등급 채권, 이머징 채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군은 시니어 뱅크론, 리츠 등입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은 예정대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은행 실패로 제공되었던 유동성도 조금씩 회수되면서 전체 유동성 공급 레벨은 점진적으로 축소 중에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 이후 미국 재무부는 빠르게 TGA 계정을 채웠고 계속해서 역내포 계정이 이를 충당하면서 전체적인 지급준비금 계정의 레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계속해서 역내포 계정이 주된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TGA 계정의 레벨은 재무부의 목표 레벨에 근접했기 때문에 당분간 전체적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헤드라인 물가 지표가 빠르게 하락하였던 국가에서는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거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의 하향 안정은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누그러뜨리는 요인입니다. 다만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견조한 것이 복병입니다. 미국의 신규 구인 건수는 예상외로 반등하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견조함을 보여줬고 비농부분 고용지표 역시 최근에 하락세를 되돌리며 큰 폭의 고용 증가를 보였습니다. 임금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꺾이지 않는 고용 시장은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헤드라인 및 코어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견조한 고용 시장은 당장의 금리 인상 압력보다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고점의 시점은 소폭 이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 폭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커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금리 전망치는 지난 분기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024년 말까지의 금리 인하 폭은 약 3.5번에서 2.5번으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높아지는 금리를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멀티플이 소폭 축소되며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금리 움직임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으로 영향을 받으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높아진 금리 레벨이 기업의 이익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대형 기업들은 과거 낮은 금리 레벨에서 자금 조달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 현재의 높은 금리 레벨이 오히려 이자 수익 증가로 이어지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와 리파이낸싱 우려가 크게 불거지기 전까지 또는 자금 조달의 만기가 짧고 원활치 않았던 중소형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까지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표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표는 미국의 대출 상황 및 그에 따른 기업 이익 영향입니다.
높은 금리가 결과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 채널은 대출 감소 등에 따른 신용 축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 미국 주요 대출 심사 담당자들의 태도는 더욱 긴축적으로 변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반등하며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선을 하회하며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레벨에 머물고 있지만 세부 지표상으로는 상당수의 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며 미국의 제조업 불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였던 서비스업 지표와 제조업 지표 차이도 그 폭을 줄이며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지표의 하락세는 제한적이면서 경기가 개선되는 형태입니다. 금리 고점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의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단기간이나마 경기 확장 국면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